네, 안녕하세요. 미스터 로드표입니다. 오늘은 구독자 2300명 돌파의 소식과 함께 색다른 소식을 하나 들고 왔습니다. 먼저 지금까지 구독해주신 2358명의 구독자님들께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 얘기했던 색다른 소식은 제가 그동안 살면서 처음 겪어봤던 경험인데요. 제 채널을 구독해주신 구독자님께서 제 촬영 현장에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물론 제가 촬영지 찾아갔어? 이제 구독자님이 저를 발견하시고 저에게 먼저 인사를 해주신 건데요. 비하인드 스토리를 먼저 말씀드리자면 제가 이 360도 카메라로 서울시립대에 가서 서울시립대를 한 바퀴 돌아보는 컨텐츠를 촬영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촬영을 다 마치고 짐을 정리를 하고 있었는데 어떤 분께서 다가와서 미스터 로드뷰님 되시죠? 라고 저한테 질문하시는 거예요. 저는 정말 그 순간 정말 소름이 확 끼치면서 어떻게 알았지? 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었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이렇게 360도 카메라를 들고 촬영하는 사람이 거의 없을 뿐더러 또 제가 모자를 쓰긴 했지만 머리를 묶고 촬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99.9%의 확신을 갖고 저한테 질문하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순간 아 되게 고맙다. 다가와주기도 굉장히 쉽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다가와주셔서 정말 고맙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왜냐면 그냥 지나칠 수도 있잖아요. 그냥 여기 오셨나 보네 하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고 다른 일 보실 수도 있는데 굳이 저랑 일면식도 없는데 저한테 찾아와서 저한테 먼저 인사를 건네주시는 그 용기가 너무 저는 고맙게 느껴지더라고요. 근처에 있는 카페로 들어가서 본격적인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분께서도 제 구독자이면서 유튜브를 하고 계시던 분이더라고요. 채널 이름은 느긋느긋의 서울일주였습니다. 그래서 촬영하는 장비라든지 기법이라든지 편집하는 과정 또 노트북 관련돼서도 많이 얘기를 나눴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헤어질 때쯤에 명함 한 장을 선물해 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느긋느긋님께 제 명함을 한 장 선물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느긋느긋님께서 만약에 혹시 필요한 정보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이 번호로 연락 달라고 하셨고요. 느긋느긋님의 또 다른 연락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다음에 또 느긋느긋의 서울일주님을 뵙게 된다면 그때는 합동 컨텐츠를 한번 진행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차마 카페 내에서 핸드폰을 켜서 촬영을 할까 말까 고민하다 말았었어요. 왜냐면 카페 주변에 공부하시는 학생들도 많이 있었고 공공장소이다 보니까 제가 함부로 핸드폰을 꺼내서 컨텐츠를 만들어내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사전에 약속된 콘텐츠가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의 입장도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따로 콘텐츠를 진행하지 않았어요. 근데 만약에 느긋느긋님께서 또 다른 콘텐츠를 한번 만들어보고 싶다고 하시면 제가 언제든지 수락할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면 좋겠고 또 명함에 나와있는 번호로 또 문자 남겨주셔도 언제든지 제가 답장해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제가 만약에 촬영하는 모습을 본다면 언제든지 저한테 다가와서 인사해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촬영 도중이어도 상관없고 촬영 끝나도 상관없으니까요. 이렇게 360도 카메라를 들고 있고 머리가 긴 사람을 발견했다 그러면은 아마 99.99%의 확률로 저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니까요. 언제든지 다가와서 저한테 인사를 해주시면 제가 이 명함 한 장은 제가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도 구독자님들 포함해서 유튜버 분들도 그렇고 좀 많은 분들과 좀 소통을 해보고 싶어요. 왜냐면 댓글로도 많이 저한테 피드백을 남겨주셨지만 실제로 만나서 저에게 피드백을 알려주신다면 더욱더 제가 수용할 자세가 더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좋을 것 같고요. 또 이렇게 하면서 좀 인연이 또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굉장히 저는 그 인연이 굉장히 특별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다음 시간 컨텐츠를 예고해 드리자면 360도 카메라로 서울시립대를 한 바퀴 쭉 돌고 왔습니다. 한 18분 정도 소요가 됐고 편집을 하면 아마 17분대로 끊길 것 같아요. 사실 작년에도 대학교 컨텐츠를 많이 제가 촬영을 했었죠. 근데 그때는 액션캠밖에 없어서 액션캠으로 촬영하다 보니 대략 한 30-40분 정도 나와서 부득이하게 두 편이나 세 편으로 나눠서 촬영을 했었습니다. 근데 서울시립대 캠퍼스의 경우 그렇게 크지가 않아서 360도 카메라로 촬영했을 때 20분 내외로 촬영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촬영하고 왔는데 정확하게 한 18분대로 끊겨서 굉장히 만족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또 구독자님도 만나서 굉장히 반가웠고요. 네, 그거는 일요일에 올라갈 예정이니까 많은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콘텐츠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몸 건강히 지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